지난번 강의에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더라. 오히려 병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고쳐주시고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이 아,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병을 조건 없이 고쳐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형성시켜 주시기 위하여 병을 고쳐주는 것이지 믿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미 주셔놓은 것을 우리는 안 믿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 그 구원은 이제 드디어 마침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줬기 때문에? 빚 줬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주를 분열된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우주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그 일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를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해서 실험 대상이 되게 한 그 죄라고는 제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참 고통을 받고 있는 인간을 볼 때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을 피 흘리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주셨다.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믿느냐? 안 믿으면 하나님은 강제로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강제하시지 않고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어디까지나 선택이다. 선택을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 된다. 믿기 위해서는 친해져야 된다. 친해지기 위해서는 사랑을 알아야 된다.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그렇게 되면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길 때, 아, 이분은 나를 이미 구원을 주신 분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안 받고 있었구나. 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었구나. 내가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십일조도 내고 그래서 새벽기도도 꼭 나가야 되고 세례도 꼭 받아야 되고 그런 걸로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위로 노력을 해서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구원이란 것은 이미 주어져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시겠죠? 세상 죄야. 아. 이 세상 죄라면, 여러분. 세상 죄라면, 제외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제외되는 시간 있을까요? 과거, 현재 죄만 지고 가신다. 미래의 죄는 안 지고 가신다. 왜? 아직 우리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 죄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죄예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죄. 당해. 그거를 얼마나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과거의 죄, 현재의 죄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미래의 죄는 아직도 짓지도 않는 거를, 어떻게 회개할 수도 없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죄를 지을 때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예요. 뭐 그게 왜 틀리나 이런 생각도 드실지 모르겠지만은 죄를 사한다는 말은 행동을 용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죄를 사한다라는 말은 그 사단이 나에게 넣어준 조건적 사고방식을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왜? 죄의 본질이 뭐니까? 조건적 사랑이니까. 그 얘기지. 행동 하나하나를 용서해준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행위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죄는 무슨 내가 미워했다, 욕을 했다, 누구를 때렸다, 뭐를 훔쳤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 조목조목 용서받고 어떤 조목은 잊어버리고 회개를 못해가지고 용서를 못 받았다. 이런 개념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개념이에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부도덕한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조건적이기 때문이야. 왜 조건적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훔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내고 증오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을 없애주면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이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런 행위는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근데 내가 받아들였는데 자꾸 나와. 그건 왜 그래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사단이 악령이 존재해서 예. 그래서 내 속에 강제로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유전자가 이미 조건적으로 변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불쑥 튀어나버려, 조건적인 게. 그렇죠? 그러나,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용서받은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는 이 얘기를,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마서 4장 행함이 없어도 십자가의 그 강도는 선행을 해본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도 행함이 없어도 십자가의 그 강도는 불경건해요? 경건해요? 불경건하죠. 나쁜 놈이지. 그러한 자를 의롭다. 의롭다. 왜 의롭다 해? 왜 의롭다 해요? 믿기 때문이야. 자기 같은 사람도 평생 강도질이나 하고 사는 자기 같은 사람도 이분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분이라야만 자기도 뭐가 있어? 앞으로 희망이 있어. 그렇죠? 그것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시는 것이다. 내가 완전히 의로와 지지 않았어도 아직도 불경건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의롭지 않더라도 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자 너는 의로우냐 너는 내 자녀가 됐어. 이것이 이제 복음의 진수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7장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장이 꽤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와, 어려워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어려운 그림. 자, 이것을 좀 쉽게 번역한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에 따른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 여기 조금 낫네요. 여기는 뭐라고 번역? 전에 우리가 육적인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거 가지고 설명하죠.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육신을 따라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에 따라서 살지 않고, 어떻게? 그렇죠. 조건적인 생각으로. 악령이, 사단이 넣어주는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 살 때는, 말 잘 듣는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사람은 복 주시고, 말 안 듣는 놈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그런, 그렇게 믿고 살아왔을 때는, 누구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글인데, 누구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내가 과거에는 이랬다, 이거죠.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에 따른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 요거는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한다는 말을 살짝 바꿔서 우리 유전자에 작용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즉,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뭘로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조건적으로 봤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생각이 조건적 사고방식이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이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조건적인 율법이 아닐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능한 놈들은, 사람들은 잡아서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줬을 때 그 율법이 조건적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면 그 율법은 가늠한 사람은 잡아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왜? 그런 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율법을 봤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조건적으로 봤다. 즉 율법을 돌로 쳐 죽이라는 무엇으로 봤다? 명령으로 봤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한 명령이 아니라 명령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율법이라는 그 진실을 우리는 모르고 그것이 벌주라는 벌 그런 놈은 벌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조건적인 율법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런 율법주의적 정신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돼서 우리를 결국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 언약.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실 때는 뭐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언약이라고 그러면서 주셨는데. 그 사실,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이것을 약속한다, 언약으로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받아가지고 뭐라고? 십계명이래.
그래가지고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궤를 성경은 언약궤라 그러는데 우리는 법궤라고 불러요. 그만큼 우리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비뚤어졌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는 법으로 본 거예요. 법은 뭐예요? 안 지키면 벌 받는 거. 약속은 뭐예요? 지키면 사랑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안 받으면 뭐예요? 손해야. 그런 얘기야. 사랑을 주겠다는 약속이 사실은 율법에 나타난 언약인데 안 받으면 뭐예요? 뭐 안 받는 거예요? 생명 안 받는 거예요. 생명 안 받으려면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럴 때 미워하면 돼. 그렇죠? 성내지 말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성내면 돼. 그러면 생명 안 받아. 그거는 그 사람의 각자의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율법도 하나님의 그 약속도 뭐로 보이고, 명령으로서의 율법으로 보이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건 뭐 율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사망이라는 결과를,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로마서 7장 5절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상당한 뭐가 필요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율법주의자로 살았을 때는 이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랬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아하!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내가 이때까지 잘못 오해했던 율법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 예수를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를 만난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지금은,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얽어매든 것이 뭐예요? 우리를 얽어매든 것이 바로 조건적 율법이야. 조건적 율법이야. 매든 것에서 죽어서. 이제, 그 조건적 율법으로, 율법은 나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다. 즉, 이혼했다. 아시겠죠? 이혼했다. 이 말이에요. 이혼해서 나하고 이제 관계없다. 또는 뭐예요?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 참.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를 이제는 율법주의적으로는 믿지를 뭐예요? 마라 이거야. 그래서 얽매이던 것을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 또는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합니다. 응?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삐뚤어져요? 막 살자! 그러지는 말라,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은, 율법 다 무시해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그 약속이었던 율법을 명령으로 오해하고 살았으니,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았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싸그리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율법은 이제, 그건 이제 관심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율법을 명령으로 보지 말고, 약속이라고 바로 알고, 그 속에 내가 너에게 이런 식으로 생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자.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더, 율법을 확실히 뭐요? 지키는 것이다. 자. 자, 율법을 지켜.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벌 받을 줄 알아. 그 율법은 뭐라고요? 명령. 자, 문제는 여러분, 성경에 율법을 지키라는 말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있으면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뭐라고요? 명령 대신에 명령 대신에 요게 약속이라고요. 약속을 지키란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약속을 지키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는 걸 내가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겠다.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주셔서 너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지키라. 자, 그러면, 언뜻 보면 이 지키란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자연스러워. 우리 한국말은. 그렇죠?
약속을 지키다. 그거는 내가 약속을 했으면 내가 상대방에 지키는 거. 그거는 명령을 지키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죠? 약속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명령은 지키라지만은 약속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니까 약속은 받아 뭐요? 드려라요. 그러면 이 지켜라는 말과 받아들이라는 말이 틀려 보여. 그렇죠?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해 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지키라는 말과 받아들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바로 되는 거죠. 왜? 율법은 약속이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지키라가 아니고 뭐예요? 받아들여라.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뭐예요? 지키라.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안식교인 됐어. 안식일은 진짜 딱 조사를 해보니까 토요일이 맞아.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맞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저런 책을 써가지고 안식일 교회에 맞서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안식일 교회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실 때 믿음으로 주신다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들어갔어요. 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한 2, 3년 전부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거기서는 구원을 받기 시작했대. 그리고 언제까지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결정적으로 아하 심각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다 검사해가지고 자격이 있다. 아, 그러면 그 사람들만 결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가르침. 이건 치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알고 가다가는 구원을 받을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믿음의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이미 우리에게 줬어. 사단과 싸우라고. 그렇죠?
믿음의 뭐요? 방패. 구원의 투구를 써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저 책 두 권 썼는데 그게 이제 교리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걸 그 책을 보시면 틀린 것은 어떻게 틀렸고 뭐가 맞다 하는 걸 제가 구분을 쫙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교하고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성경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책이야. 아, 이러면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옳구나 하는 그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10계명인데 이게 넷째 계명인데 이 계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도적질 하지 말라. 라는 명령은 무슨 약속이게? 만약 우리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악령이 시킨 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내가 훔쳐놓고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를 항상 무섭게 합니다. 너 이제 하나님이 벌 줄 거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 네가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은 알아내가지고 너를 감옥으로 보낼 거야. 이렇게 하니 그 도둑질, 사단의 꼬임에 따라서 도둑질을 한 사람은 도둑질 한 후로 어떻게 돼요? 벌 받을까봐,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어. 그럼 차 운전할 때마다 뭐예요? 불안. 잠잘 때마다 뭐예요? 형사들이 들이닥칠 수 있어. 한순간 한순간이 다 뭐예요? 불안, 두려움. 이 속에서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그러면 그래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단이 또 교통사고를 슬쩍 내. 근데 다행히 조금밖에 안 다쳤어. 그러면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더 큰 사고를 낼 거야. 그때는 너는 뭐예요? 죽을 거야. 그래서 안 죽을라 그러거든. 그 훔친 거 도로 갖다 줘. 여러분, 그래서 훔친 거 도로 갖다 준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갖다 주기 싫은데 갖다 줬어. 왜? 죽을까 봐 무서웠어.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가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리고 밥맛도 없고 불안증이 걸리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다가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그러다가 암세포 생긴 것도 못 죽이고 이제 이런 결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사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가 도적질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겠다. 욕심이 나지 않도록 해주겠다. 욕심이 날 때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욕심을 없애주겠다. 이런 약속이란 말이야. 왜? 네가 도적질하면 그런 불안증, 우울증, 유전자 꺼져가지고 결국은 병에 걸려서 너 한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50에 가면 어떡하냐. 나는 그걸 못 본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약속한다. 도적질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변화시켜 주겠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죽지 마라. 살아란 말 아니에요. 그렇죠? 죽지 말고 꼭 살아야 돼. 그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십계명을 한마디로 줄이면 서로 사랑하다다. 그 사랑이야.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도. 일하지 마라. 그리고 쉬어라. 라는 말은 그냥 일만 안 하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야. 일 안 하는 이유가 뭐라? 그렇지. 오늘만이라도 내하고 데이트 좀 안 할래. 내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하면 그 스트레스 풀 수가 있으니까, 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오늘만 좀, 응? 나하고 같이 데이트하자. 나머지 6일간은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 응? 내가 요구할 수 없는 거고, 토요일만은 나하고 좀 같이 보내자.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보내려니까 내 일을 쉬어야지. 그래서 일하지 마. 오늘은 돈 버는 날 아니야. 오늘 일하기만 해봐라 이놈의 새끼. 내가 벌 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이 안식일 계명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뻔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이 안식일 계명이 그런 계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닌 것을 알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쉬면 그 안식일에 자 여기 보면 여호와가 안식일을 못되게 하여 복되게 하여 이렇게 또 보시면.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토요일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 주사? 아, 복을 줬다. 저 복이 뭐게, 복? 복이 생명입니다. 예, 네, 생명. 하나님이 뭐, 일곱째 날에다가 복을 줬다. 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세속, 이 조건적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하나님 복을 줬는데 어디다 줬다고요? 날에다가. 날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날이 장사합니까? 날에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모든 새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물고기와 새들에게 먹을 주어 복을 주어
새들이 출세하려고 그럽니까? 복을 주어 복을 준 결과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생물학적인 얘기야. 그렇죠? 생명적인 얘기야. 그래서 너희들의 몸 안에서 새 세포가 많이 생산되고 줄기세포가 많이 생산되고 그래서 잘 생육하고라는 말은 grow, 자라고 그 다음에 번식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라. 그것을 해주는 그 에너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줬으니 왜 일곱째 날에 복을 줘놨어? 6일 동안도 복을 줘놨지만은 너희들이 일해야 먹고 사니까. 그러나 이제 일곱째 날은 특별히 뭐예요? 이 생명을 왕창 줘가지고 네가 오늘은 나하고 같이 쉬겠다고 하니까 그 생명을 내가 일곱째 날에 왕창 줘놓은 생명을 네가 왕창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 유전자 꺼진 거 망가진 거 있으면 그 일곱째 날에 왕창 받은 생명으로 다 회복되고 치유됐으면 한다. 그 약속을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네가 지켜주면 좋겠다. 지켜주면 좋겠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조금 안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주면 좋겠다는 말 대신에 내가 이 일곱째 날에 생명을 왕창 줘서 너를 6일 동안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을 치유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보다는 내가 안식일에 왕창 넣어준 생명의 복을 준다고 내가 약속했는데 너희는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맞는 말이야. 근데 왜 지키라고 그랬냐 이 말이야. 그래서 지키라는 말이 받아들이라는 말과 같을 가능성이 같으면 좋겠죠? 같을 가능성이 있을까? 네? 여러분, 이게 같아요. 같아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리말도 지키라는 말이 받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내가 가진 중요한 것을 내가 내 마누라를 지켜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가진 돈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지켜야 돼. 지킨다는 말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 하나님이 복을 주면 누가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래? 사단이. 예? 그래서 내가 준 생명을 너는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라. 그렇다면 이 지키라는 말을 하나님이 할 때는 우리가 안 받은 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지도 않아놓고 지키라. 그럼 그게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 거를 그리고 내가 준 거를 네가 받았으니 그 받은 거를 사단이 뺏어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뺏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말이에요. 예. 요즘 축구 시합이 재밌어. 아시겠죠? 예. UEFA, 챔피언스 리그가 지금, 유럽 나라에서, 이제 최고, 유럽 최고 챔피언을 뽑는, 이제, 유럽 월드컵이죠. 사실 그 월드컵이, 그 유럽 월드컵이, 그냥 월드컵보다는 더 재밌어요, 사실은. 왜? 유럽 팀들은 전부 뭐예요? 전부 인류 팀들이야. 그런데 그것을 인류들끼리 나와서 막 붙는 게 진짜 재밌어, 흥미진진해. 그런데 이제 진짜 월드컵은 대한민국도 나가잖아. 대한민국은 유럽 수준은 안 돼. 대한민국이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59위 돼. 그러니까 유럽 챔피언십은 59위면 거기에 참가 뭐예요?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월드컵은 지역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호주도 나갈 수 있고 뭐 한국도 나갈 수 있고 일본도 나갈 수 있고 일본은 상당히 그 순위가 한 39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근데 이제 재밌어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걸 꺼냈는지. 그래서 축구에도 골키퍼가 있어. 골키퍼는 골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골 뺏기면 안 돼. 상대방이 자기 골에다가 차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못 차넣도록 어떻게 지켜야 돼. 그래서 골키퍼라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을 어떻게 지켜야 돼. 아시겠어요? 그럼 지킨다는 말은 받은 사람만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받은 사람은 지킬 거 없어. 그래서 받은 사람이 지키는 거하고 안 받은 사람이 지키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안 받은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지키는 거야. 그거는 지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받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 그게 진짜 지키는 거 아니야. 나는 안 뺏길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구원을 나는 뺏기지 말아야 돼. 그걸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복을 내가 받았으니 나는 그것을 뺏기지 말고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토요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했대. 너 일했지? 벌 받고 싶어? 그래. 토요일 날 일하면 벌 주는가? 토요일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 이거 참. 그럼 뭐 할 수 없지. 문 닫아야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이트하자는 날이 좋은 날이요, 나쁜 날이요.
안식일 날 이거 토요일 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 나 참. 이거는 하나님을 똥 만드는 거요. 그래 놓고는 다른 사람이 장사하면 뭐라 그래요? 믿음도 없고 말이야. 그럼 자기는 뭐 믿음 있어서 지켰나? 자, 이런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지킨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뭐예요? 지킨다는 말이에요.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상당히 오래전 캐나다에 에드먼턴이라는 데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건강 세미나를 하고 다운타운에 이제 호텔을 잡아줬어요. 아, 근데 다운타운 뭐 그 복잡해가지고 뭐 산책할 때 좀 운동할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지도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 호텔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큰 뭐 아 미국서 캐나다에서 큰 그런 응? 대형 마트가 있는데 주차장이 막 어마어마하게 넓어. 우리 한국은 땅이 없어가지고 주차장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막 그런 주차장 건물을 안 지고 그냥 뭐요? 그냥 막 굉장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바로 가에는 또 숲이 있고, 아, 여기 좋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조깅도 하고, 이제 운동하고, 아, 그리고 이제 땀을 좀 내고, 호텔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호텔에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은데, 아, 거기에 햄버거 집이 있어. 근데 어떤 노인이, 한 70대 노인이, 햄버거 집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이게 노숙자가 된 모양이야. 근데 노숙자가 됐는데 아주 신빙 노숙자야. 뭐, 하루 이틀밖에 노숙자 생활을 안 해본. 왜냐면 바지도 깨끗하고 주름이 있고 별로 구겨지지도 않고, 이발도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 햄버거 집 쓰레기통을 뒤집을 수니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열심히 근데 이제 이 쓰레기통 뒤지는 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이 전문가들 전문가 노숙자들은 쓰레기통 뒤지는 폼이 달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엉성해. 어떻게? 뒷모습이 정말 엉성하고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해. 네. 그래서 제가 이 할아버지 뭐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머니를 이렇게 그때 이제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어서 지갑도 안 가져 나가.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근데 캐나다에는 2불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2불. 동전 한 개가 2불이야. 그러니까 아, 그 2불짜리 동전이 4개가 있어. 그러니까 8불이야. 아, 이것만 해도 햄버거가 4개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갔어요. 가서 그 뒷공문에 서가지고 실례합니다. Excuse me. 그래서 그랬더니 뒤로 돌아.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동전을
내밀었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동전을 보더니 제 얼굴을 보더니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야. 어? Thank you. 근데 그 표정이 참 순수해.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할아버지가 이렇게 노숙자가 됐는지. 그러더니 고맙다고. 아, 그 얼굴을 한번 보고 나니까 아 이거 좀 8불 가지고는 햄버거 네 개면 끝나 버려. 이게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하고 갑자기 지갑을 안 갖고 나왔으니 그래서 한 몇 발짝 이제 가다가 번쩍하고 생각이 들었어. 무슨 생각이 들어? 옛날에 이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운동하러 나가다가 비상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비상금을 어느 호주머니에 넣고 나갔다는 그 기억이 번쩍 들어. 그래서 비상금 주머니가 어때? 이 안에 있었어, 안쪽에. 그래서 이제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 뭔가 있어. 그래서 꺼내보니까 20불짜리 지폐가 두 장이. 우리 집 사람이 그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막 데려놔가지고 돈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꺼내보니까 20불짜리 두 장, 40불이야. 그러면 됐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또 실례합니다. 그랬어. 그래서 또 돌아가서 제가 그랬더니 이 사람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까 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거는 너무 큰 돈이다. 괜찮은데 안 받겠대요. 아직도 노숙자 생활을 덜 해봐가지고. 그렇죠. 전문 노숙자한테 좀 뭐라 그래요? 턱 좀, 켜! 아, 안 받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여러분, 영어로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Keep it. 내가 주는 거니까 받아서 가지세요. Keep it. Keep it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내가 그냥 주니까 받으라는 말.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어느 친구가 놀러 왔어. 근데 여자들은 이제 놀러 오면 뭐 보여주는 거요? 옷. 그렇죠. 예, 내가 뭐, 지난주에 이거 하나 건졌다. 그리고 돈 써놓고 돈 벌었어, 예. 여자들 돈 버는 방법 참 멋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아, 가지고 싶구나. 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하잖아. 그 달라고 그러진 않아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를 고민한 게 뭐 줄까? 드디어 결심을 하고 친구가 갈때다 이제 싸놨다가 갈때 그럼 친구 이게 뭔데? 친구는 알게 모르게 알지. 알아도 여자들은 자꾸 모른 척하고 몰라도 돼.
그러면 지금 어머머 그 네가 지난주에 산 그 블라우스 아니야 아니야 뭐 그건 안 돼 내가 받을 수 없어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래요 받아 그때 하는 말이 keep it입니다 받으라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안식일 안에 날 안에 주어놓은 그 복, 그 생명을 받아는 거예요. 그게 지키라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그 말이 받으라는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뭐라고? 천국 가려면 돈 제일 잘 벌리는 날인데 희생해야지 뭐 신앙이 아니야 돈이 아무리 잘 벌려도 토요일 날 벌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지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자 지키라는 말과 받는다는 말이 같죠? 그래서 조건적인 하나님일 때는 명령을 지켜라가 율법이었다가 무조건적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약속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이거 받아라 하는 것이 율법이 되었다. 네. 아, 참.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명령으로서의, 우리가 지켜야만 구원받는 그런 명령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말이 아니겠죠?